인천지혜가 1974년 10월 9일 인천지혜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서부, 남동, 남북, 북평 4개 지혜가 창립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천연합회가 구성되었고 2005년도 계양, 김포, 부평으로 북인천연합회가 구성되어 왔습니다. 2014년 인천지혜 4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북인천 연합 심포지엄을 통해서 향후 10년의 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으며 2년 후에는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지를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귀한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먼저 주님께 기도로 또 지혜를 구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연합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토고 국제선교 비전센터를 준공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하면 다섯 가정이 모여 기도로 준비하던 중 토고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3년간 비전센터 설계와 기공식과 함께 준공을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2,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시민시 인천연합회가 3억 7천만 원을 헌신하며 감당케 하셔서 이것을 보고 올리며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준공식과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인천연합회에서 아마 꿈나는지에서 20명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한 25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청년과 리더십을 교육하며 세미나를 통해 양육하고 있으며 국제 선교센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현지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동참한 우리에게도 축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필리핀 반기 선교센터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지회장을 역임한 양희숙 선교사 부부가 필리핀 반기에 10년 전서부터 사역을 해왔으며 4년 전 저희 세 가정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열악한 환경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안 좋아서 그때 자동차가 타고 오는데 아마 저희들 아마 가타셨으면 여기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아마 그런 승합차를 보고 저희들이 나오면서 승합차를 기증했고 또 천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인천연합회에서 이번 7천만 원의 모금하여 기증하였고 올해 6월 달 복토 작업 끝내고 9월 10일 날 기공식을 했다고 보고 왔습니다. 건물은 약 200평을 설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약 2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1억 8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을 촉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준호 중경회장님 기도로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합니다.